오늘도 저희 스튜디오를 네 분이 꽉 채워주셨습니다. 막강 패널 네 분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여인선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박상원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강진영 채널A 국제부차장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먼저 여인선의 거, 지금 또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이 오늘 오전 한 10시부터 또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 법원에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회색 정장 차림에. 네. 근데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이 아프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내성 발톱을 앓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취재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크게 뭐 거동에는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가 들려왔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순실 씨와 그리고 또 본인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출석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모습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이재용 부회장. 어제 오후 4시가 넘어서 이제 재판을 받았고요. 네. 밤 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졌고, 이제 못다한 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출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번에는 안경을 안 썼어요. 근데 오늘은 또 안경을 쓴 모습으로 네.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네. 예. 그리고 항상 저렇게 서류를 직접 들고 이제 재판장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살짝 미소를 띈 모습. 다소 여유 있는 또 그런 표정도 보이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 직접 법정에서 목소리를 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존재도 몰랐다. 누구를 몰랐을까요? 바로 정유라 씨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어제 이 직접 피고인 신문을 할 때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했다는 취재 기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최진봉, 예, 강진영 차장. 굉장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자신이 하는 말들이 이제 자신의 이제 향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어느 정도 사전에 전략이 어느 정도 잘 짜인 듯이 상당히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네.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어제 보면 최진봉 예, 교수님 예. 지난 4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사실 이제 계속 침묵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50번째 50번 이제 50번째 재판이었는데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정유라는 난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예. 얘기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지 않았다. 예. 시종일관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죠. 네. 지금 결국은 이제 대가성으로 중개하는 강요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라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일정 부분 삼성의 전체 지금 삼성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리고 특검이나 검찰 조사받던 내용과 다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본인은 네. 전혀 몰랐고 심지어는 합병 문제도 본인과는 관계없는 문제다. 예. 본인은 거기에 뭐 삼성전자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미래조작실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인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일어났다?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됩니다. 또 네. 재판부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장충기나 또 그전에 미래전략실장이나 예. 이런 분들이 전부 말을 바꾸고 있는데 원래 증언했던 내용과 재판에 나와서 바뀌어지면 재판부는 당연히 의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와서는 다르냐라고 의심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단순히 어제 의견을 바꾼, 그러니까 증언을 바꾼 전략실장의 말만을 100% 믿어줄 거냐?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또 그런 내용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도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모든 그 증인들, 삼성과 관련된 증인들의 증언들이 이재용은 전혀 몰랐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정말 어떤 얘기가 오갔나 이 부분인데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 부회장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청문회에서도 돈 얘기 그리고 합병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 얘기 들어보시죠. 그날 돈 내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기부 좀 해달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 얘기 누구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재단에, 미래재단에, 캐스퍼 재단에 기부 좀 해달라. 그 얘기는 누구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밑에 실무자선에서 그룹의 안정적인 승계권, 경영권 승계 등을 포함한 모종의 이득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뭐를 바란다든지 무슨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을 했다든지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지금 또 이재용 부회장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구치소 생활이 좀 길어져서 그런지 좀 많이 야위인 듯한 그런 또 모습이었는데, 네, 서정호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전 사실 이 좀 뉴스를 접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독대했을 때요.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독대 자리에서 뭐 내가 그 합병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대통령한테 청탁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일방적으로 혼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혼났다는 내용이 홍석현 회장을 거론하면서 이른바 그 JTBC 방송사죠. 거기를 그렇게 거세게 대통령이 아주 맹비난을 했다면서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3차 독대. 예. 독대가 이게 세 번 있었거든요. 근데 2014년에 그 9월 독대는 의미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2015년 7월 달. 이 독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때 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게 그 재판의 지금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 측은 뭔가 이게 그 성마 지원이 좀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대통령한테 레이저 눈빛. 네. 이게 혼만 났다는 거고요. 그 당시 이게 뭐 청탁할 분위기나 청탁의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게 아마 삼성 입장이고 네. 홍석현 부회장 이야기는 그 이후에 3차 독대 때 아마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홍석현 회장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재판의 본질과는 사실 관계없는 내용인데 네. 이제 이 관계없는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독대를 했다면 네. 그때 무슨 대화가 오고 갔냐는 두 사람 아니고는 네. 모르겠죠. 배석자도 없었기 네.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이제 뇌물사건과는 관계가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언론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대단히 네.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홍석현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외삼촌 아닙니까? 네. 외삼촌이고 그 외삼촌이 사주로 있는 JTBC가 중앙일보 자회사인데 지나치게 좀 편파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격노를 했다 이 얘기인데 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회사와 관계가 없는 계열 분리가 된 회사고 언론이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와서 이제 홍석현 회장한테 외삼촌한테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이재용 네. 부회장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언론관이 뭔가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느냐라는 느낌. 예를 들어서 네. 이재용 부회장의 외삼촌이 홍석현 회장이라 해서 이재용 회장을 다 그치면 JTBC가 순치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좀 시대착오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렇다고 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과정에서 실정법상 유죄, 무죄와 관계없이 대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정치인이자 한나라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언론관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이 그 독대에서 이 얘기가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좀 망연자실한 부분들이 있죠.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조금 더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이제 이재용 부회장 독대하면서 그 JTBC 방송사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뉴스가 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한테 좀 비판적인 뉴스를 네. 많이 다루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 사실상 그 방송사는 이적단체 아니냐. 네. 방송사를 이적단체라고 규정을 하면서 네. 아, 홍석현 그 회장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라. 이재용 네. 부회장 당신이 네.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언론관 정말로 이거는 반민주주의 비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언론을 이적단체라니요. 본인을 비판하는 언론사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하니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게 언론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입니다. 네. 언론이 권력기관에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하도록 원래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 기관이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그 비리를 파헤치는 게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한 가지 최근에 밝혀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 보세요. 쥐어패라 그래요, 언론을. 쥐어패라? 네. 언론이,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뭐, 4대강 사업이나 아니면 FTA 관련해서 언론이 비판을 하니까 취업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게 국정원이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국정원장이 존재했었고, 이명박 정부에는. 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이렇게 언론사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억압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네.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독재 정권이나 가능한 일이지. 뭐 북한의 조선TV도 아니고 조선중앙TV도 아니고 조선TV라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시니까 네. 조선중앙TV도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대해서 억압과 통제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정말 궁금한 것이 과연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를 알았냐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진영 차장 본인은 국내 뉴스 잘 안 본다. 글로벌 그룹 삼성전자 부회장이니까 외국 뉴스 보느라 바빠서 국내 뉴스 잘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때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 실제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네. 그 관련된 보도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의뢰인 보통 사람이라면 다 정유라, 최순실 그 이름 두면 다 알았을 것이고 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건데 그걸 전혀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한 과정에서 나온 건데
정작 이재용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국내 소식뿐만 아니라 해외 소식을 더 많이 접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소식을 잘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 문제 관련해서도 서정욱 변호사님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겠죠.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신데, 아, 이거는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경영권 승계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어제 주장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예. 아마 그 특검의 가장 그 프레임이요. 바로 그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먼저 부정하게 청탁을 하면서 네. 그 대가로 그 재단 출연이나 또 이게 정유라 지원을 해줬다. 이게 특검의 논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삼성 측에서는 바로 이게 승계 구도가 당시에 필요한 게 아니었다. 이걸 이게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그 삼성 지금 재판을 제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네. 아주 이게 재밌는 게 세 개의 재판을 하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아, 바로 이게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게 간접 증거, 정황 증거 가지고 퍼즐을 맞춰 나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남은 재판에서 제가 보기 가장 중요한 게 판사가 어떤 증거를 취사 선택해서 어떤 이게 논리 구조로 할 거냐. 예를 들어 이게 경제 공동체라는 것도 직접 증거는 없잖아요. 예. 옷값이나 의료비나 뭐 집이나 전부 이게 간접 증거 가지고 경제 공동체를 입증해야 되고요. 또 이게 그 부정한 청탁도 안정범 수첩이든 여러 가지 이게 간접 증거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판사가 상당히 그 논리적인 유추 과정 아. 이게 아마 핵심인 것입니다. 네. 가장 쟁점이 네. 되는 거는 무엇보다도 당사자 두 사람이 대면을 해서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나왔잖아요. 정작 네. 자기가 발가락이 아파서 못 나오겠다고 해서 부인자까지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건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기를 하기 싫다는 그런 네. 의사표시거든요. 네. 정작 두 사람의 대질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간접 증거가 어떻게 규명이 되고 이게 어떻게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재판... 조금 뭐 방금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까? 여인사님 네. 거? 지금도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인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아, 피고인은 누군가에게 야단을 맞아본 적이 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회장님한테 그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겐 예. 자주 혼났고 뭐 그런 것 말고는 야단 맞아본 적이 크게 없는데 이재용 이 부회장이 그런데 이 독대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분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들은 건 처음이었다. 여자분이라 하면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버지 말고 누가 그 야단을 치겠습니까? 네. 사실 회사에서도 네. 그렇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불러놓고 야단을 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당황했겠죠. 네. 그리고 예. 사실 그때는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당시에 최순실 정유라를 얘기했는데 잘 몰라서 회의 독대 끝나고 나와서 자기 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이나 장충 이런 분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이 사람이 누군데 이거 지원을 하라고 그러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독대 자리에서는 인식을 못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나 네. 독대가 끝나고 나서는 인식을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기업인들을 불러서 옥죄는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혼나는 정도로 들었다. 네. 왜 제대로 지원을 안 하냐. 네. 왜 제대로 여기 예를 들면 동계스포츠재단이든 아니면 K미래스포츠재단은 제대로 지원을 안 하냐. 이렇게 질책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한테만 그랬겠습니까? 독대한 사람들은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SK든 롯데든 불러놓고 야단쳐가면서 이렇게 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이게 뭐 국정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더니 이렇게 말이야. 자기 그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태도를 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한 일인지 참 안타깝고 네. 그만큼 그 독대 자리가 결국은 강경화 협박이라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 교수님이 네. 핵심적인 얘기를 한 게 이제 강경화 협박이 있었는지 아니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뇌물죄인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죠. 대통령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서 네. 뭔가를 해줬다면 그것은 쌍방의 이익을 주고받는 뇌물죄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재판이 국정농단만 아니다면 세계의 재판이고 네. 어제 오늘이 아마 절정입니다. 최재성 장충이 다 등판을 하게 되고 그럼요. 특검에서 나온 진술을 다 번복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오늘 아까 그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은 강압에 네. 의해서 뭘 했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특검이 굉장히 난감한 측면이 있겠죠. 왜 뇌물이라면 쌍방적인 걸 입증해야 되는데 네네. 일방적 강압에 의해서 돈을 냈다라고 한다면 그건 뇌물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현재의 국면은
이번 재판의 어떤 절정기에 올라있다. 네. 그러니까 양측이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러니까요. 최고의 어떤 그 공수를 지금 네. 교환하고 있다. 저, 이렇게 서정국 변호사, 예, 보충 설명. 저는 이게 그 대통령이요. 출석 안 한 걸 좀 문제 비판하고 싶은데, 물론 이게 대통령이 정의 놓으면 양쪽이 다 공격을 받아요. 네. 왜냐면 이게 특검에서도 공격할 거고, 삼성도 강요했다. 네. 그렇게 강요 부분에 공격을 받으니까 아주 양쪽 다 협공을 받으니까 안 놓은 건 이해되지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까지 한번 보세요. 옛날에 초기 검찰, 그 다음에 헌재, 그 위에 특검, 한 번도 국가 공권력 기관에 수사나 이게 협조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네. 그럼 이게 대통령도 자동적으로 뇌물은 필요적 공범이니까 자동 이게 유죄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진실도 한번 못 버텨보고 유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게 박 대통령이 어떻게든 이게 정이 나와서 모든 걸 소상하게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는 각오로 네. 정언했던 게 바람직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증인으로 이제 세 번째 구인장이 발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세 번 다 이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그에 대한 말씀이셨고.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 부분 좀 잠깐 짚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하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했을 때 말이에요. 네. 이재용 부회장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흥분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아까 연인선 앵커 조금 전 네. 들어온 속보 소식하고 연장선상 그렇죠.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했답니다. 홍석현 회장이 최근에 정치인 두 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홍석현 회장이 누구랑 내 얘기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느냐 당신. 뭐 국회의원이랑 모의하고 다니는 거 모르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재용 부회장한테까지 그렇게 얘기했다?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좀 놀라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이 정보기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인 인맥이든 이런 인맥을 통해 송석현 회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 말은 JTBC가 어쨌든 태블릿 PC를 보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네. 자료들을 많이 증거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JTBC가 홍석현 회장에 대한 뒷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뭐 국정원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아마 이재용 부회장한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어찌 보면요. 간접적으로 이재용 부회장한테 홍석현 회장한테 얘기하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아, 네. 경고성 네.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군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어떤 친척 관계지 않습니까? 인척 관계니 본인이 독대하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분명 홍석현 회장한테 전달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판적인 입장도 내지만 또 한편으로는 홍석현 회장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도 이재용 부회장을 통해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네. 그 거기에는 분명히 홍석현 회장에 대한 뒷조사 분명히 있었을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어이없는 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종의 찌라시 수준의 내용이에요. 네. 뭐 사조와 국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더라. 아니면 도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청와대의 시스템이 있죠. 정무수석이 있는 것이고 그런 공식적 차원에서 만나서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제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외삼촌이지만 당신 외삼촌이 정치인들과 만나서 내 욕을 하고 다닌다. 그럴 수 있느냐. 네. 이게 지금 청와대가 과연 시스템으로 작동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찌라시 수준의 정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로를 해서 조카를 불러서 야단치는 이 그림을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네. 좀 사실 황당하죠 이게. 황당한데 네. 실제로 그런 형태로 만약에 통치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동시에 다른 법정, 대법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모습이 또 전해졌어요. 오늘도 약간 무표정하게 책상에서 이렇게 쪽지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아침부터 꾸벅꾸벅 졸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제 재판정에 나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경우 사실 저는 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정에 이게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없습니다. 이 정도만 간단히 말하고 거의 뭐 꾸벅꾸벅 졸는 한다거나 딴짓을 한다거나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네. 이런 모습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거든요. 즉 자신이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저한테 네. 인정하기 좀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